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오늘 대략 보니까 시장상이 썩 좋진 않았군요. 네. 네. 코스닥이 특히 더 코스피보다 안 좋았던 하루인 걸로 보입니다. 아, 낮에 딴 일을 하다 보니까 장을 못 봤는데 아,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국투자증권 박지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하루 사이에 좀 약간 늙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요? 제가요? 아, 주름이 좀 생기신 것 같은데 아, 마음고생이 좀 있으셨나요 혹시? 뭐 그렇진 않고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아,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투자자 생각 전혀 안 나시던가요? 아, 막 마음 아파할 투자자분들 지금 당장 전세금 빼야 되는 분들의 그 마음 전혀 헤아리지 않으셨나요 혹시?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주는 어찌 됐든 간에 약간의 좀 울퉁불퉁한 길은 있을 거라고 봤고. 아, 그래요? 뭐 FOMC 의사록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우리 금통위가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있을 거로 봤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뭐 마감 때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제 계속 갈 것 같냐라는 의견에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젯밤에 미국에서 연준 의장 지명을 하면서 네. 미국 증시도 좀 하락을 했고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금리도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였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를 만들면서 우리 시장에 좀 하락을 좀 만들었는데 근데 결국은 이거 다 핑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적이 좋아지고 오늘 지금 반도체 뒤에 좀 하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실적 좋아지고 이익 좋아지면 또 다시 내년에 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저는 그렇게 삼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그렇습니까? 해서 네. 뭐 그렇게 뭐 오늘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네. 이거 가지고 뭐 시장이 뭐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질 거다 그렇게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15포인트가 하락을 해서요. 네. 3000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다시. 3000선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좀 심한 것 같고 매매 공방이 좀 심한 것 같고 뭐 15포인트가 하락을 해서 뭐 대부분 하락 종목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좀 견조하다라는 거. 네. 뭐 이런 점들은 좀 위안을 삼을 만한 점이었고 코스닥이 문제였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1.8%나 하락을 했거든요. 최근에 코스닥이 좀 좋았어요. 최근에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았는데 뭐 지난주 뭐 그랬죠. 뭐 메타버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다음에 바이오도 조금 올라왔고 2차 전지도 조금 돌아가면서 올라왔고 뭐 반도체 좋으니까 반도체도 괜찮았었고 게임 콘텐츠 미디어들 뭐 엄청 달렸죠. 그렇죠. 그러면서 네. 사실 하락폭이 코스피에 대비해서 조금 뭐 견조했었는데 상승폭이 좀 좋았었는데 오늘은 그 반대급부가 나오면서 우르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상승 종목이 430 종목, 하락 종목이 920 종목. 오늘은 환율이 4원 60전이나 상승을 했고요. 네. 지금 뭐 긴축과 관련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달러가 굉장히 강세였거든요. 환율이 4원 60전이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외국인이 외국인이 주식을 좀 샀다라는 거. 오늘도 2,800억 정도 외국인이 순매수했거든요. 네.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죠. 보면 외국인은 오늘 3천억 넘게 삼성전자를 샀으니까 3,800억을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네. 하이닉스 600억 샀고 그러면 거의 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면 한 1,200억 정도 코스피에서는 그냥 매도한 효과가 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파월 의장이 연임되면서 미국 증시가 좀 흔들렸습니다. 그럼 파월 의장의 연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분석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네. 걱정되는 부분이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긴축 기조가 커질 수 있다. 파월이?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파월이 이제 지명을 받았으니까 상원에 그 표결이 남아있거든요. 네. 그러면 당장은 약간 매파 코스프레라도 해야 됩니다.
상원이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상원이 민주당이 맞나요? 반반이죠. 아, 반반이요? 어, 50대 50. 근데 뭘? 아,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계속 뭐 비둘기파적으로 나간다 이러면 공화당에서 싫어할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약간 매파 코스프레라도 해야 되는 거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해결 뭐 이런 걸 하겠다라고 뭐 파월이 이야기를 좀 하면서 미국에서는 금리가 좀 많이 올랐고요. 금리가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대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파월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뀔까 봐 불안해서 빠지고 뭐 이러지 않았었어요? 근데 파월 연임인데 왜 빠지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이제 파월 이제 선임하고 나서 발언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인플레 잡아야 된다. 아... 금리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 이제 그게 좀 그거 나오고 나서 나스닥이 사실 제가 봤는데 급락해 버리더라고요. 네. 순식간에 주가들이 무너져 버리는 막판에 우르륵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석을 보면 기존의 브레이너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완화적으로 이제 정책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서 채권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연준이 완화적인 정책을 사용할수록 기대 인플레이션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는데 연준이 금리를 안 올릴 거야 네? 라고 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이게 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파월이 되자마자 금리 인상 속도도 앞으로 앞당겨지고 금리를 인상하는 횟수도 많아질 것이다 라고 채권시장에서 반응을 했어요. 지금 뭐 거의 3회 정도 올라가는 것을 채권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강하게 올릴수록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으면 장기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완화적으로 한다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금리를 안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브레이너드가 돼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은 장기간 이제 유지될 수 없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해석을 한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금리를 좀 올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네.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작용을 했죠. 그래서 어제 미국도 은행주가 좋았고요. 우리나라도 은행주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당분간은 연준에서 뭐 매파적인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좀 많아졌고 우리나라도 내일모레 이제 금통위가 열립니다. 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매우 높죠.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뭐 조사에 따르면 채권 관련된 뭐 전문가 15명 중에 15명이 다 이번에 올린다라고 투표를 했기 그 예측을 했기 때문에 네. 거의 올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좀 세게 가기에는 좀 어려웠지 않나 그렇게 오늘 시장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반도체 얘기 뭐 잠시 후에 다시 좀 뭐 깊이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네. 어떻게 좀 나왔습니까 지금? 오늘 뭐 반도체 어제 반도체가 많이 올라서 반도체 관련된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것은. 마이크론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랑 반도체 시장을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이건 투자할 때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면요. 네. 지금 최근에 한국과 미국의 디커플링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디커플링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 미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네. 마이크론이 거의 이제 나스닥과 디커플링 돼서 움직였었거든요. 네. 제가 뭐 저기 자료에 있는 표를 가지고 왔는데 나스닥이 쭉 올라갈 때 마이크론은 4월부터 계속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음흠. 나스닥과 마이크론 디커플링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 증시의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마이크론 주가와 이제 외국인 매수가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주가가 올라갈 때 외국인 매수가 한국에 외국인 매수가 늘어나더라라는 거죠. 마이크론이 결국 이제 우리 메모리 반도체 하는 곳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랑 매우 비슷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마이크론이 오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를 거라고들 예측을 해서 외국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두 주식을 사니까 지수도 같이 좀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겁니까?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마이크론이 올라갈 때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마이크론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외국인 지분은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네. 마이크론이 올라가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마이크론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뭐 앞서서도 뭐 하이닉스
PBR 0.8배 이러면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마이크론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마이크론이 반등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싸다 이러면서 뭐 보고서가 매수 추천 보고서가 두 개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마이크론이 2016년 이후에 평균 PER 10배 이하에서는 반등이 나왔다라는 그 뭐 분석이 있는데 지금 PER이 10배에서 딱 반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이 좀 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뭐 높지 않고 네.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이 뭐 우리 코스피 지수의 선행지수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 미국 증시가 먼저 열리잖아요. 금요일날 마이크론이 급등하면서 월요일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좋았고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가 삼성전자보다 한 2주 정도 빠릅니다. 네. 2주 정도 빨리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서 컨퍼런스 콜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전망 같은 것들을 조금 예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네. 잠정 실적을 그 분기 끝나고 다음 뭐 첫 번째나 두 번째 주에 바로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실적 나오기 전까지 반도체 업황을 조금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선행지표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뭐 미국에 미국 주식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또 마이크론을 보시면 네. 마이크론을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 조금 뭐 분석하는데도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서요.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시장에서 바이오주들이 꽤 안 좋았죠. 네, 셀트리온 분식회계 논란이 또 있으면서 셀트리온 네. 삼형제가 급락했고. 근데 이게 뭐 예전 뉴스라면서요? 그러니까 예전에 3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지금 절차상 뭐 하긴 하지만 그 이슈가 계속 살아있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아침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끝난 것도 아닌 거죠. 끝난 것도 네. 아니고 이게 2018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판매 계열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018년 2분기에 셀트리온의 이제 국내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 이거 판권을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판권 매출로 인해서 이거 분식회계 한 거 아니냐 이런 셀트리온 논란이 헬스케어 셀헬케어가 셀트리온한테 팔았다는 거죠. 복제약 판권을 네. 근데 이게 분식회계냐 아니냐 네. 요거 이제 논란이 있었고 2018년에 그렇죠. 가짜 매출을 일으켜서 네. 이익을 부풀린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고 금감원이 이걸 2018년 말에 감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겨레에서 여기에 관련된 뭐 제재 조치가 나올 것이다 이런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셀트리온이 이제 급락을 했거든요. 네. 셀트리온은 뭐 2012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이슈들이 있었어요. 뭐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매출을 일으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또 판매하면 그건 또 이중 뭐 매출이 아니냐 이런 논란들도 있었거든요. 이게 셀트리온이 연결로 되지 않아서 네.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회계사들도 답을 명쾌하게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오래된 문제고 금감원 측에서 금융당국 측에서도 셀트리온 측에서도 지금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시장은 먼저 움직이거든요. 이게 진짜고 가짜건 간에 선제적으로 뭐 기관 같은 경우에는 팔고 보는 뭐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게 가뜩이나 바이오 투심이 안 좋은데 네. 이런 뉴스까지 나오면서 오늘 코스닥 하락에 굉장히 큰 지분을 좀 차지한 뉴스가 아니었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투자 심리 같은 데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꼭 셀트리온 아니라도 줄 수가 있는 거겠죠. 바이오 산업에 왜냐하면 이제 셀트리온 시총 그룹으로 합쳐서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되게 크고 셀트리온도 뭐 지금 현재 코스피에서 한 10위 정도 하고 그냥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총 1위거든요. 네네. 이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업종 전반적인 투심이 또 악화됐고 사실 바이오도 사실 올해만 봐서는 성장주라고 보기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도 미국 금리가 또 오르면은 항상 이제 공식 있잖아요. 바이오, 2차 전지, 뭐 게임 엔터 이쪽 이제 성장을 묶어서 또 팔아버리는 네. 그런 것들이 좀 오늘 겹쳐서 좀 분위기가 되게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코스닥 쪽에 아무래도 바이오가 또 코스닥에서 차지한 비중이 꽤 되죠. 예. 여전히 꽤 높으니까. 네. 네. 게다가 또 비중이 높은 오늘 뭐 메타 게임 컨텐츠 엔터 오늘 뭐 다 크게 하락. 뭐 미국 기술주가 빠지니까 이것도 영희사님이 이야기하신 것과 비슷하게 네. 기술주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워낙에 많이 올랐고 그런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 코스닥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샘이란 기업이 뭐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했습니까? 뭐 어떤 네, 거예요? 네, 재밌는 게 오늘 주가가 한샘 주가가 좀 올랐는데요. 네. 좀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한샘이 사모펀드에 인수가 됐잖아요. 한샘 회장님이 아, 이제 네네네. 이제 아들이 없고 그다음에 딸이 있는데 딸도 이제 뭐 물려받기 뭐 싫다라고 해서 이제 사모펀드에 매각을 했는데 IMM이라는 사모펀드에 매각 인수된 네. 이후에 첫 주주친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배당 성향을 50%까지 높이겠다. 내년부터는 분기 배당을 하고 그래서 최소 연간 배당 성향도 50%로 상향을 하겠다.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이 순이익보다 많은 경우에는 50% 이상 배당도 가능하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600억가량. 자사주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샘이. 600억가량 하겠다. 내년 2월까지 300억 자사주 매입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300억 더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증권사 뭐 보고서나 이런 걸 뭐 업계 이야기를 따르면 자사주 소각 가능성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한샘 주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 네. 과거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옛날에 이 비슷한 기업 코웨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코웨이? 네, MBK 파트너스가 인수를 했는데. 웅진 코웨이, 코웨이? 맞습니다. 웅진 코웨이에서 이제 코웨이로 네. 예, 인수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주가가 굉장히 많이 2015년도에 예, 인수를 했는데 차트 보시면 그 다음부터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네, 네. 한샘도 이제 내수 기업이고 돈을 꽤 잘 버는 그런 회사고 사모펀드의 목적이 뭔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모펀드가 인수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서? 잘 좋은 가격에 팔아야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주가를 올리려는 최선의 노력을 할 거거든요. 에이. 이제 그게 주주친화 정책 발표하면서 시작이 된 게 아닌가. 약 옛날에 이제 코웨이 느낌도 나고 또 재밌는 뉴스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한샘의 2대 주주인 테톤이라는 이제 투자 그 사모펀드가 있어요. 테톤이 보유 지분을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8.62%에서 지난주에 9.23%로 0.16% 네. 추가로 매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보유 목적을 변경을 했어요. 지분 보유 목적을 기존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가 목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네. 왜냐면 그 IMM이 가지고 있는 게 37.8%고요. 자사주가 26.7%나 됩니다. 이게 50%가 넘기 때문에 뭐 네. 예전에 한진칼도 뭐 불가능했죠. 막 뭐 지분 늘려가지고 뭐 적대적 M&A 하고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뭐 한샘 자체가 좀 뭐 매력적인 가치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주가도 좀 올랐고 이런 뉴스들이 있어서 한번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샘이라는 회사를 IMM 인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주가 상승을 이끌고 더 좋은 가격에 매각하려는 원래 이제 사모펀드들이 보통 그렇게 그런 목적이잖아요. 하니까. 네, 그런 사모펀드의 일들이.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있지 않을까는 네. 이제 예측을 네.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이 정도 정리하면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오늘 화요일 시장 차분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목요일에 또 뵙나요? 네. 목요일에 네, 저는 또 나옵니다.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한국투자증권 뱅키즈 박재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